치킨 마루에서 할리마요와 목살로망 페퍼콕콕이 신메뉴로 나왔다고 해서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닭 한 마리에 12g에서 15g 정도 나오는 특수 부위 닭목살로만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최초의 도계업체에서 100% 국내산의 원료육만 사용하고 하루에 30개만 한정 판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급해요. 닭목살 치킨이니까 빨리 먹어볼게요. 앞에 있는 거는 로제 치즈볼, 그냥 치즈볼, 국물 떡볶이도 있고요. 치킨무랑 마요 라차 소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료는 콜라 제로 마실게요. 제가 닭목살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겠다. 이거 할라피뇨 마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마요네즈에 할라피뇨가 들어가니까 매콤하고 달달한 게 너무 맛있어요. 와. 약간 좀 꼬독꼬독해요. 막 엄청나게 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달달하면서 엄청 고소하고 엄청 살포시 매콤하다 해야 되나? 와, 진짜 맛있다. 요즘에 옛날 꾸덕한 떡볶이만 먹다가 이렇게 국물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이번에는 페퍼콕콕. 이건 약간 후라이드 치킨 같은 느낌인데 여기 검은 색깔 뭐가 박혀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고소해? 이거 엄청 고소해요. 이게 현미 파우더에 통후추를 갈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고소하면서도 살짝 매콤한 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 얘 너무 고소한데? 이건 고소하고 이거는 달콤하면서 뭔가 부드러운 맛. 아유, 너무 매력적이에요. 치킨 만들 먹어야지. 아, 통후추 향이 확 올라오네. 달콤하고 매콤한 게, 아, 소스 이거 너무 맛있어요. 약간 매콤한 소스? 매콤한 마요네즈 소스? 약간 그런 느낌 맛? 맵단 맵단 너무 맛있어요. 와. 치즈볼.
로제 치즈볼, 로제볼인가? 근데 저는 이 소스 진짜 너무 맛있어요. 목살이 약간 꼬독꼬독한 식감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게 살짝 매콤하니까 물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단맵, 단맵. 그러니까 계속 먹게 돼요. 아, 이 떡볶이 국물 진짜 너무 맛있다. 와.
라스트!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치킨마루에서 보내주신 목살로망 페퍼콕콕과 목살로망 할라마요를 먹어봤습니다. 목살로망이라는 게 목살로 이루어진 치킨이라는 뜻과 특수 부위를 활용한 맛있는 치킨에 대한 로망이라는 뜻,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오늘 페퍼콕콕도 맛있었지만 할라마요, 이게 그냥 제 입맛에 딱이었어요. 제가 원래 양념치킨류를 좋아하는데 할라마요가 달달함이 올라오잖아요. 이 달달함과 고소함이 올라오니까 제 입에 그냥 너무 제격이었고요. 그리고 살짝 매콤한 게 물리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달달하다가 매콤하다가 고소하다가 다 갖고 있더라고요. 페퍼콕콕은 먹을 때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이 마요라차 소스 같이 먹으니까 아, 이게 그냥 할라마요 먹는 것처럼 약간 그 부드럽고 매콤한 느낌? 그거를 얘가 주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그냥 같이 찍어 먹어야 너무 맛있어요. 푹 찍어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와, 그냥 범벅으로 그냥 막 이렇게 버무려 먹고 싶었는데 소스가 좀 모질하더라고요. 그리고 치킨에서 느낄 수 없는 이 약간 꼬독한 식감이 있기 때문에 목살 부분이 원래 약간 그 꼬독함이 있거든요. 그걸 갖고 있으니까 식감도 너무 맛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떡볶이 너무 맛있었어요. 떡볶이 우리가 아는 그 꾸덕한 그런 떡볶이가 아니고 국물 떡볶이인데 이게 막 엄청 자극적인 그런 맛이 아니고 엄청 가정적인 맛, 건강한 맛, 엄마들이 생각하는 그런 맛, 그렇게 건강한 맛이라서 너무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치킨 마루는 방문 포장하면 4,000원이나 할인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가까운 데 있으신 분들은 방문 포장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밤, 꿈밤 되세요. 뿅! 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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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바